건강한 성인 이르면 7월. 저희가 어제 돌직구 방송에서 19세에서 49세 건강한 성인은 11월 이후에나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정부가 그 시기를 더 당긴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또 새로운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반가운 소식 먼저 만나보시죠. 노바백신, 현재 3상 임상 실험 중인 백신인데 노바백스 백신이죠. 기존 백신보다 제조가 용이하고 유통기한이 길고 부작용도 적다. 일회분 가격도 16달러로 만 7,600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노바백스 백신을 새로 계약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알리고 있습니다. 물량은 최소 1,000만 명분 이상을 전망하고 있다. 2분기에 들어오는 걸 협상 중이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내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동아일보에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600만 명분 확보했다. 정부가 이렇게 밝혔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할까?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노바백스 백신 1,000만 명분을 더 들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백신 공급량이 충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김준경 박사님, 이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에 발명된 그 백신하고는 또 그 양식이 좀 달라가지고 기존의 뭐 mRNA라던가 바이러스 전달체랑 달리 이것은 단백질 제조합해서 만든다고 해요. 이게 예. B형 간염 백신 같이 굉장히 동일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방식 자체는 동일한데 B형 간염 백신 같은 게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 자체가 무척 안전해서 여러 가지 백신 중에서 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알러지를 이제 유발할 수 있는 물질도 들어가지 않아서 여러모로 굉장히 좋고 또 그 상온, 그러니까 8도 이하에서만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냉장고에서도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기한도 매우 길어서 이 백신을 보급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반가운 소식이고 또 이 백신을 우리나라의 기업 위탁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이제 이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면은 멀리서 조달해 올 필요 없이 바로 조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빨리 우리를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런 백신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순서대로 이제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될 텐데 그 접종의 순서를 잘 정하고 또 어떤 뭐 기관이나 이런 그 우선적으로 접종해야 되는 그 순서들이 가장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백신이 들어오면서 19세에서 49세 건강한 성인의 접종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의 접종 시기 굉장히 궁금한데요. 19세, 49세 성인도 지금까지는 11월부터 맞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3분기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7월부터라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가장 우려는 만약에 성인들 접종 시기가 늦어지면 결국은 국민의 67%가 접종 완료되는 시기도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집단 면역이 생기는 시기도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은 11월까지 전 국민 60에서 70%의 접종을 완료하고 결국 집단 면역을 올해 내에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기관들이 지금 정부는 접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죠. 백신을 들어오는 대로 어떤 누구를 먼저 접종할 것이냐 이걸 빨리 정해야 되는데 각 기관들이 우리가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기관들 사이에 물밑 작업이 치열하다는 건데요. 정부 산하기관 협회 17곳이 질병관리청에 우리가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발전소 근무자들이 먼저 맞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대정전 등 재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시험장 직원들은 항상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무래도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온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을 자주 접촉하는 시험장 직원들은 감염 위험이 높으니 빨리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에 가면 당연히 마스크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침방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감염 고위험군이다. 치과 의사들이. 그러니 치과 의사들이 먼저 맞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보니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접종 대상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인데 이렇게 민원이 많지만 그 결과에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서울시 부시장도 해보시고 행정을 해보셨으니까 행정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게 재원을 어떤 순서로 나누느냐 이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질병관리청도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우리가 또 그런 민주시민 교육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누구를 먼저 맞지? 임산부냐, 어린아이냐, 할머니냐, 부자냐, 뭐 의사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을 거고 이미 선진국에서 그런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이미 접종하는 곳에서 80세 이상 노인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차피 이렇게 진행된 곳이 어떤 우선순위라는 것을 참조하고 또 하나는 지금 뭐 해수부라든지 또 해운 관련된 선원들이라든지 외국과 접촉이 작고 질병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든지 또 국가 안전순위, 방금 한수훈 같은 국가 전력이라든지 핵심적인 어떤 안보와 관련된 국가 안위와 관련된 부처를 그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다시 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힘 있는 기관이 빽 써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전히 정부가 말하자면 뭐 6천만 명분이라고 하지만 그 시기열적으로 완벽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의 초기 대응처럼 불안감이 있어서 이런 대응이 오는 거라고 보여지면 예. 조금 더 많은 충분한 백신 공급 또 그 공급에 대한 일정을 좀 알려두고 앞당기는 그런 시도가 같이 있으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합리적 원칙을 세워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원칙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백신이 들어온다니 참 반갑고 그리고 올해 내에 집단 면역도 가능하다니 정말 다행인데 WHO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WHO에서는 연내 집단 면역이 어렵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을 달성 못할 수 있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기 힘들다.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국내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WHO에서 얘기하는 그런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어려울 거라고 예측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접종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접종 속도는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보다는 훨씬 더 빠를 거다. 계획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다. 결국 얼마나 빨리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단 면역이 언제 생기냐 달려있을 것 같은데 김연아 비대위원님 정부에서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성공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백신을 확보한 국가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약을 먼저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종 속도가 미국 정부가 예상한 것만큼 지금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지금 이제 우리도 백신을 확보한 것에 굉장히 뭐 저도 다행이고 축하할 일인데 이것을 안도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접종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누구를 먼저 맞추느냐에 갖고 저는 뭐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원칙이 필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백신 확보가 충분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누구든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양보하는 게 한 하루 이틀, 뭐 길어봐야 일주일, 이 정도의 확신만 저는 국민들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백신을 한 약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마다 백신을 선택할 수 없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서 오는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누가 어떤 백신을 맞았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거나 부작용이 다르게 보고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라는 것 저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